전문가를 모시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해주실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 이동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네. 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증권에서 조선 담당하고 있는 이동환 연구원입니다. 네. 그 조선주가 사실은 연초만 해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네. 수주기 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또 실제로도 신기 수주가 굉장히 좋았고, 그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실적이 발표되면서부터는 수익성이 못 따라와서 많이 빠졌는데요. 신규 수주 현황 자체는 어떤가요? 최근에 되게 좋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발주가 이제 계속 밀렸고, 작년 한 3분기까지 보면은 전 세계 발주량이 톤당 이렇게 봤을 때한 800만 톤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과거에 2016년 정도에 한 1600만 톤 정도로, 이렇게 과거 한 25년 평균하면 한 3600만 톤 정도가 나와요. 근데 작년에 그거에 한참 못 미친 수준으로 지속이 되니까 4분기 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없었는데, 4분기부터는 다행히 화이자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풀려갔고요. 작년 연간으로 거의 2200만 톤, 작년 연말에 4분기에 주로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2400만 톤이 나왔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나온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연간으로 환산하면 거의 뭐 4800만 톤이 되는데, 평균 수준보다도 거의 50%가 더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상반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 지금의 우려는 내년에도 이렇게 좋을 수 있냐, 지금 받아놓은 수주의 수익성이 좋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전 세계 선박 발주가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고, 국내 업체들의 수주도 굉장히 좋았어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한국, 중국 합친 점유율이 과거 역대 최대치예요. 그동안에 밀려있던 대형 선박의 발주들이 나오면서 한국이나 중국의 점유율이 확 올라갔고, 그동안 투자를 많이 못했던 일본의 점유율이 많이 깎이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전반적으로 발주도 좋고 한국의 수주 상황도 좋고, 이게 이제 상반기의 형태였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주가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하반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봐야 하는데, 조선 수주는 참 예측이 어려워요. 뭐 자동차나 석유 수요처럼 뭐 이렇게 안정적인 소비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흔히 이렇게 베팅을 하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주들이나 뭐 선사들이 이렇게 발주하는 그 수요들을 다 예측은 할수 없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년까지도 계속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평균치 또는 이제 최근 몇 년간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은 2016년 이후로는 이 수주가 평균치를 달성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연 수요가 많다는 거죠. 이게 올해 뭐 상반기 반짝 나왔다고 해서 다 소화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내년까지도 간다 보는데, 그 범위가 올해 많이 나오고 내년에 감소가 되는지, 올해만큼 내년에 나올 건지, 올해보다 더 나올 건지에 대한 게 주가를 좀 결정하는 트리거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연된 수요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환경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수주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떻습니까? 환경 이슈도 많은데, 환경 이슈는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뭐 육상에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 수요들이 뭐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고, 뭐 풍력이나 신재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조선은 배가 전기화된 것도 아니고 아예 거의 없거든요. 아주 소형 요트 같은 거 말고는 뭐 에너지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LNG 추진 선박들이 늘어났는데, LNG 추진 선박은 상용화된 지가 한 10년은 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본격화된 환경 모멘텀이 작용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근거들이 계속 마련이 되고 있어요. 뭐 환경 규제 관련해서 IMO MEPC
MEPC 76차 회의가 올해 있었는데 네. 여기서 두 가지 큰 그 기틀이 마련됐는데 EEXI 그리고 CII 규제가 도입이 됐고요. 이 규제가 EEX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신조로 만들던 선박에 대해서 환경 규제를 적용하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상용화돼 있는 그 현존하는 그 운용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하는 규제가 EEXI 규제고요. 그 규제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 거죠. 이게 EEXI 규제고. 그 규제라는 내용이 보통 어떤 거죠? 이산화탄소나 뭐 온실가스 같은 걸 감축해 나가는 뭐 이게 큰 틀에서는 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뭐 2011년 기준에서 70%를 감소를 시키고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그 환경 규제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여러 가지 그 배출물들이 있는데 네. 각각에 대한 규제들이 적용돼요. 네. 여기서 뭐 대표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IMO 2020이라고 해서 황산화물 규제가 적용이 됐었고요. 이것도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현존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이 됐던 거고 이게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관련해서 지금 기준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에 매년 2%씩 감소를 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CII 규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거는 매년 이 그 감소치를 달성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다섯 등급 그러니까 선박의 노후화 정도 또는 이제 배출 규제에 관련해서 다섯 등급으로 나눠서 규정을 못 지키는 선박들은 운항 속도 같은 걸 제한을 시켜요. 운항 속도가 느리면은 네. 뭐 자동차 천천히 달리면 배기가스가 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박들의 본격적인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IMO 2020 때도 그랬었는데 이 황산화물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보통 선박을 한척 만드는데 2년 정도가 걸리니까 네, 네. 선주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한 2018년부터는 교체 수요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발주가 안 나온 거죠. 네. 그 교체 수요가 계속 밀려서 네.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 규제는 강화됐지만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노화된 선박들 폐기하고 새로 이제 저 배를 건조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기대만큼 안 나왔다. 그럼 이제 그 기조에는 업황이 안 좋았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네. 그리고 지켜야 될 때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선주들이나 그 해운사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네. 때 당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해운 시장이 최근에 좋아졌지만 네. 그 사이에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캐펙스를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고 PR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황산화물 규제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비싸지만 저유항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당장은 저유항류로 이렇게 유지를 해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캐펙스열이 쌓였을 때 우리가 투자하겠다 하면서 없었는데 네. 뭐 조선 애널리스트 관점에서는 그런 예측은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는 뭐 그건 선주 마음이니까. 네. 저희는 뭐 수주 잔고라든지 아니면 네. 글로벌 물동량이나 이런 걸로 과거의 평균치 같은 걸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아, 이 정도가 적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떡을 줄 사람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네, 네, 네. 그게 근데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네. 환경 규제가 도입이 빨라질 만큼 회원사들의 네. 여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환경 규제도 빨라지고 네. 선박을 투자하는 쪽들에서도 이거에 대응이 빨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조선업 뭐 이제 배를 이제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해운업 같은 전방 산업들이 좋아지면서 배를 들고 있는 게 유리해지면 아니면 이제 해운사들이 배를 많이 이제 뭐 용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건조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소비자에게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으면 발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해운 쪽 운임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운임은 굉장히 네. 좋고요. 네. 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뭐 HMM이나 펜오션 같은 네. 벌커선 컨테이너선사들 수익성 굉장히 좋고 네. 특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HMM 한번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2010년에 6천억 영업이익 내다가 네. 11년부터 19년까지 적자 내다가 네. 20년에 1조 영업이익 내고 네. 올해 1분기에 1조 내고 올해 네. 연간으로 한 4조 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해운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해운의 관점이고 네. 해운사들이 돈이 많이 벌리면서 네.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조선까지 오는 그 사이에는 네. 운임이 좋아지면 당장 이제 중고선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네. 중고선 끌고 오면은 당연히 돈 버니까요. 저희도 네. 뭐 컨테이너 물동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임시선박 투입을 뭐 24척을 했다 25척 네. 번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중고선가가 올라가는데 네. 그 선주들은 신조선을 발주를 하게 되면 현재 기준에서는 컨테이너 도크는 2024년 초반까지 다 찼거든요. 배를 발주하면은 24년 이후에 선박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2~3년 후에 시황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발주는 컨테이너는 그나마 그 발주들이 21년, 22년 물량, 인도 물량은 네. 건너뛰고 이제 발주 23년, 24년 발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선정에 대해서 뭐 또는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향후 2~3년 후를 예측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중고선가까지는 급등을 했고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딘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 시차를 두고 계속 반영이 되어 갈 테고 배를 주는 쪽, 그 배를 받는 쪽 했을 때 조선사들은 그동안 그런 입장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잔고들이 좀 채워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선별 수주를 할 테고 배를 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배를 반드시 발주를 해야 됐다 생각하면은 밀리는 거가 당겨질수록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테니까 선주들끼리 이제 경쟁하는 모양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모양. 그게 지금의 약간의 과도기적 입장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조선업이나 이런 쪽이 좋았던 게 제 기억으로 2007년이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네 2007년이 그쵸? 피크였습니다. 피크였죠. 그때가 네. 제일 좋았을 텐데. 네. 그때를 이렇게 우리가 반추해 보면 지금 어쨌든 그 해운 쪽의 운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저 컨테이너 그쪽도 많이 올라갔고 벌크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중고선사의 가격들도 올라가서 유지가 되면.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이 선주 입장에서는 결국은 발주를 늘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하고 네. 비교해 봤을 때? 네, 늘리는데 네. 그것도 그 업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인 것 같아요. 네. 그 2007년의 상황을 반출해 보면은 네. 여러 가지가 겹쳤었는데 거기에는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뭐 물동량을 뭐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GDP 성장률이 12~13%를 유지를 네, 했고 네. 뭐 그러면서 투기 수요까지 붙었고 원자재 랠리가 계속된 상황에서 네. 거기에 환경 이슈까지 있었어요. 뭐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만에서 유조선이 침몰을 하면서 이중선체로 다 바꿔라 하면서 네, 네. 교체 수요가 한꺼번에 들어왔고 그런 와중에 뭐 선박 조선사들의 도크가 차니까 선가는 뭐 되게 급등을 했는데 선전 입장에서는 발주들이 몰렸고 그게 2007년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선정별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선정이 한꺼번에 좋아진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선사들끼리의 발주 경쟁들이 생기게 되는데 네. 먼저 발주하는 게 유리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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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은 LNG선들이 주로 좋았었고요. 네. 나머지 컨테이너나 탱커나 뭐 벌커선 시장은 크게 안 좋았고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가 좋아졌고 벌커선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뭐 LNG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도크를 완전히 채웠다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도크를 채운 상황에서 성과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발주를 내기에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쪽들이 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대세 상승일지 아니면 여기서 코로나 이연 수요들이 반영되고 내년에 좀 발주들이 줄어질지에 대해서 예,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주가는 그럴 때부터 재밌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할 때보다. 맞습니다. 네. 그 조선가, 중고선가 얘기 나왔는데 그 신조선 가격들은 어떤가요? 그건 뭐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속도 기울기가 별로예요? 네. 예를 들면 뭐 BDI가 지금 4,000포인트를 갖고 그렇죠. 네. 네, 뭐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네. 뭐 3,000포인트 넘어가지고 네, 네. 뭐 한 1년 놓고 보면 100%씩 다 올랐고 맞아요.
중고선가 컨테이너 운임도 컨테이너 중고선가도 뭐 100%씩 네. 이렇게 올랐는데 네, 네. 신조선가는 지금 연초부터 하면은 한 13% 14% 정도 올랐어요. 네, 네, 네. 선정별로 하면 컨테이너 같은 거는 한 23-24% 네. 올라서 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정말 그 해운사들이 돈을 번 거 뭐 대형 해운사들이 돈을 네. 뭐 더블 이렇게 그렇죠. 벌어가는 거에 비하면은 네. 성과가 상대적으로는 덜 올랐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원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원가를 해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냐 네. 그렇게 봤을 때 아직 성과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도 안 좋은 거죠. 네.